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개 재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과 동국제각에 각각 벌금 2억 원과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담 행위를 지시 승인하거나 이에 가담한 임직원 22명 중 실형을 선고받았던 3명은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담합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타당하게 본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가단가 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 규모는 관급 입찰 사상 최대 수준인 6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